잘생겼단 말은 처음 듣는 건 그건 아니고. 네, 한번 카톡 공개 가능할까요? 네, 보여드릴게요. 네. 가족보다 이제 여성분들이 팔진검검만 오, 이렇게.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헬창TV 헬창입니다.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존잘 헬창의 카톡을 보셨나요? 부럽네요. 과연 존잘 헬창들은 저렇게 꿈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헬창이가 존잘 헬창들한테 물어봤습니다. 다같이 함께 보시죠. Let's get it! 헬창TV 존잘 헬창의 삶은 과연 어떨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헬창이시죠? 아 완전 헬창이죠. 뼛속부터 헬창이에요. 태어날 때 나 뱃속에서부터 덤벨을 들었기 때문에. 원래도 이렇게 잘생기셨어요? 잘생겼단 말은 처음 듣는 건 그건 아니고. 아 근데 원래는 안경을 쓰고 지내가지고 안경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 매직 안경 네. 못생겼지도 안경 안경을 고등학생 때 쓰시고 대학생 때 쓰신 거예요? 네 대학교 때 썼죠. 대학교는 혹시 뭐 전공이 어떤? 저 체육 전공입니다. 체육 전공? 네 체육. 오 체대 오빠셨네요 그러면. 그렇죠. 그럼 몸도 좋아하셨을 텐데 그죠? 약간 그때 당시 요즘 하는 말로 약간 마른 잔 근육, 잔잔발이 근육. 네. 체대 오빠인데 할 법한데. 아, 제가 스쿨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네. 수원대학교를 나왔거든요. 네. 수원과학대 학생들이랑 같이 탔어요. 근데 네. 수원과학대 그 항공과학. 아, 항공과학. 학생들이 많았어요. 네. 근데 뭐 눈길 한 번 안 줘요. 눈길 한 번 안 줘요. 안경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? 안경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네.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아~ 어학연수를 갔다가 와서 그때 이제 막 바다 속에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. 눈이 안 보이니까 아~ 비상용 렌즈를 갖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학원에 어학연수에 있을 때 이제 안경을 갖고 들어 렌즈를 갖고 네. 렌즈를 끼고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가니까 예. 다음날 선생님이 누가 하는지 못 알아보는 거야. 아 진짜 그 정도로? 그 정도로 진짜. 그래가지고 그러다 한참 보고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뭐 핸섬 막 이러는데 그때부터 약간 어색했죠. 약간 그런 게 낯선 약간 그런 말 듣는 게 약간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약간 오그라드는. 그런 정도였는데 네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경을 벗는 게 더 나은가 하고 이제 그때부터 네. 렌즈를 끼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렌즈를 끼시면서 이제 그 약간 세상이 밝아진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느낌. 여성을 보는 눈도 굉장히 밝아지셨네요. 네. 아무튼 똑같은 헬창의 삶을 살았는데 이 안경을 벗고 쓰고 그러니까 존목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남자에서 잘생긴 남자로 이렇게 변하는 거를 그 차이를 정확히 아시겠네요. 존잘 헬창의 삶은 확실히 다른가요? 진짜? 다르죠. 달라요? 네, 달라요. 확실히 달라요. 제가 지금 아마 이 어플 다 아실 거예요, 이거. 아. 지금 또 뭐 1위 떠 있네? 아만다, 아만다, 아만다. 네, 네, 네. 뭐 아만다라든 이런 소개팅 어플 같은 게 있는데. 네네네. 실질적으로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. 제가 점수를 받아보려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서 했던 적이 있어요. 나도 아만다 해봐야겠다. 아니, 그 남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. 약간 평가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. 약간 있지. 약간 있잖아. 네. 있는데. 나는 어느 정도 급일까? 그렇지. 나는 어느 정도 급일까? 그런 게 있는데. 나의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?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 안 나오는데. 네. 이때 당시 사진이 보면은 옷을 입은 사진이야. 근데 팔은 보여. 팔은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이네요. 얼굴이 잘 안 보여. 근데, 네. 이거는 이제 얼굴만 보이죠. 몸이 안 보이고. 아, 이거는 그러니까 팔만 보이는 거가 제일 낫고요, 일단은. 네. 얼굴 보이면 또 높아요, 또 약간. 조금. 그러니까 얼굴 잘생겼다는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는 거죠, 여성분들이. 조금. 자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팔 조금 보이고 얼굴 좀 보이는데 근데 패션이 좀 이상해요. 좀 이상해. 머리에 여기 수세미인가요? 이상한 거 쓰셨는데. 아니, 얼굴 보이고 몸도 보이니까 조금 올라왔는데. 조금 올라갔어요.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걸 제가 한참 프로필 찍는다고 네. 다이어트 할 때였는데 와... 근데 이때는 빡세게 다이어트 안 했고 그냥 한 체지방 한 10% 정도 됐습니다.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몸 퍼센테이지. 그렇죠. 너무 과하지 않고 막 혈, 막 핏줄 막 빠글빠글 쓰지 않고 예. 그냥 딱 보기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. 3.94 와 3.94 지금 현재 아만다 남자들... 6일 전에 올리셨는데 네 이 컨텐츠를 위해서 올리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신 거예요. 아 그냥 한번 해 궁금해. 리본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리본이 써야 되고 이거 써야 되고 제 평가 받으려면 네.
보면은 다 25세 이상이시네. 네, 25세 미만이 없어. 없어요. 아예, 어, 아예 없어. 이 삶이 어떤지 정말 그렇죠. 대충 이게 알 수 있지 않나요? 이것만 봐도 아만다 점수만 봐도 그렇죠. 대충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시나요? 네. 춤추는 걸 좀 좋아해요. 춤추는 거. 그래서 이 스포츠 모델이잖아요. 아 네. 아. 포징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좀 있죠. 그래서 포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리듬이 중요해. 정말인가요? 아 진짜야. 정말인가요? 이거는 진짜야. 이 리듬이 중요한데 네. 이 그루브랑 이런 바운스를 좀 잘 탈 수 있어야 포징에서 그거를 약간 정확하게 리듬을 결하게 할 수 있는데 원래 보통 저는 뭐 대부분 좀 그런 줄 알았어요.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줄 알았어 사실. 원래 다른 남자들도. 저는 제 인생에 없었어요. 그런 경우는 없어. 많이 안 가보신 거 아니까? 아 가도 아유 막 진짜 거의 뭐 침이다 마르다까지 멘트를 쳐도 아, 안 돼요. 안 돼. 스트레스 풀려고 여기 가끔 가는데 네. 가보면 확실히 1일 어프로치인데 대체로 연령대가 누나들이 좀 많아요. 어떤 식으로 약간 좀 호주머니에 갑자기 손이 스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건가요? 네, 이제 스테이지 앞쪽에서 이제 춤추고 있으면 네. 테이블 잡은 누나들이 네. 이렇게 쑥 데리고 가요. 오, 누나. 막, 야, 너 몸 좋다, 막 이래. 오, 아 좋네! 그러면서, 뭐, 운동 열심히 하나 봐! 이래요. 이거는 헬창들만이 아는. 네. 헬창이라고 근손실 난다고 무조건 알코올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그쵸. 이제 에너지, 또 에너지 많잖아요, 또. 그쵸. 에너지를 어떻게 헬스클럽에서만. 레슨 폭주하겠는데, 이거? 아,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, 안경 썼을 때랑 지금이랑, 안경 쓸 때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? 아 일도 없었죠. 안경 쓰고 제가 클럽을 한번 갔었어요. 얘는 20대 초반에. 네, 그때도 몸 좋으셨잖아요. 아무래도 최대생이니까. 다른 아니, 사람도 뭐, 프레임도 나시 입고 딱 갔는데 아 안경 쓰고 나시 입고 안경 쓰고 나시를 입었어. 너무 좀 매치가 안 되긴 하네요. 네. 네. 나시도 입고 반팔도 입고 꽉 끼는 거 입고 막 이렇게 해도 네. 아, 눈길 한 번 눈길 한 번 안 좋아.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. 이제 운동 전에는 제가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살이 많이 빼고 얼굴 살이 특히나 껴 있어서 그냥 지나다니면은 누가 쳐다본다는 시선 의식은 전혀 없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약간 시선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. 여성분들한테 네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쳐다보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. 진짜 얼굴 자꾸 이러시니까 네 그렇죠? 딱 이게 옷 입으면 태가 딱 나오니까 그치 벗지 않아도 그치 태가 딱 나오고 그치 어깨도 막 넓고 그러니까 네. 그러면은 혹시 카톡을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? 카톡에 진짜 네. 한번 카톡 공유 가능할까요? 네, 보여드릴게요. 네.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현상 오늘 어디 운동해? 현상 오늘 운동함. 아 자꾸 현상 형님. 형님 오늘 뭐 하십니까? 날씨도 좋고 바로 이 날. 잠깐만 이거 다 남자들한테 지금 연락이 온 거잖아요 지금. 아니 존잘남의 카톡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? 다 지금 고추밭인데?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으신데요? 아 이게 네. 아니, 연락은 많이 안 오고요. 네. 운동 같이 하자고 남자들이. 남자들이 네. 여성분은 없는 거예요? 여성분한테 연락이 와도 네. 닭가슴살 어디 거 먹냐고. 그거 아 진짜로? 네. 아니 그러면 운동 전후 그렇게 막 시선은 느껴지는 하긴 하는데 네. 좀 이렇게 막 인기가 급상승하거나 막 길 가다가 번호를 따인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에서 어떤 별로 예를 들어서 뭐 회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 혹시 내일 뭐 하시나요? 뭐 이런 시츄에이션? 그런 좀 드라마틱한 변화 솔직히 없고 이 헬창들이 괜히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물을 한 주면서 아 뭐 힘드셨죠? 뭐 물 한 모금 하시면서 하세요.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운동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일 뭐 하세요? 뭐 그런 거? 그거는 좀 그냥 상상해서 끝내시면 상상! 아 상상해서 끝내시면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. 괜히 기분이 좋은데 내가?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거 같은데? 사실 제 인스타그램 펴도 네. 그 그래프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저도 그 남성이 70%예요. 남성이 70%? 네. 아 70%면 부럽다. 70%면 근데 여성 비율이 좀 많긴 한 거예요. 네, 거의 다 남성이고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도 거의 다 남성 남자들이 형님 몇 분 안 하세요?
프로필 너무 멋지십니다. 어, 프로필 네. 어디서 찍었나요? 네, 어디서 찍었나요? 어. 그냥, 뭐 그냥 요런? 결론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. 네. 한번 더 마이셋 한번 보여주세요. 요! 아니,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훈남이에요. 되게 훈남이고 이게 여성분들이 약간 좋아하게 내가 여성분들을 취하는 게 아니지만은 여성분들도 너무 과하게 막 좀 이런 거 쭈쭈쭈한 스타일보다는 건실하게 생긴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훈남이고 대학교도 고려대학교 학생이에요. 네, 지금 무슨 사람? 지금 신소진공 같고. 아니, 본인한테 이런 얘기 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민망하긴 하겠는데 처음 받는 질문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그런 주제도 아니고 아니, 일단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여성, 남성 상관없이 그냥 모든 성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팔뚝 한번 만져봐도 오, 이렇게 오빠 한번 만져봐도 돼요? 선배한테 만져도 돼요? 그런 느낌으로 그러신 적도 있고 이제 팔뚝을 까니까 아 오늘 서울 집이 대전이니까 서울 올라온다고 하니까 친구가 운동 가자고 네. 운동 같이 할래 아름 여기 보디빌딩 동아리죠 네 보디빌딩 동아리 오늘 저녁에 상체 운동 조질래 왜 이렇게 별말 없는데요? 네 별거 여자분들한테 엄청나게 안 오는 거예요? 해창 팁 여기 있네 여성분들한테 뭐 그렇게 뭐 카톡이 안 보이는데 네. 없어요?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대한 건 저기 뭐 대학교 뭐 대학교 후배가 갑자기 운동 알려준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없네. 저도 아까 막 소개했을 때 해창이 말했잖아요. 해창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게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루틴하잖아요. 되게 일정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저도 대학 생활을 되게 남들이 보면 되게 재미없게 보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술도 별로 안 하고 담배를 아예 안 하니까. 이제 술자리 같은 거에서도 많이 안 가니까 모든 대학교의 인맥은 술자리에서 형성이 되잖아. 그치. 네.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제외가 돼버리니까 그 아예 그 접근점 자체가 달라지고. 그치. 네.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대학생활에서 인기가 많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헬창들의, 우리 헬창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단은 여성분들이 많은 술자리라든지 그렇죠. 썸씽이 일어날 수도 있는. 썸씽이 곳을 안 갑니다. 맞아. 잘 안 가. 가면 금물질이거든. 아니 뭐 막말로 헬스장에서 갑자기 그 몸에 좋은 여성분, 되게 예쁘신 여성분이 갑자기 PC 같이 한잔 할래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. 그런 경우도. 그런 경우는 진짜 뭐 얼굴이 뭐 차은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? 차은우는 헬스장에 안 가도 되죠.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안 오시죠. 호감도가 많이 오를 수 있지만은 뭐 인지도가 많이 오를 수 있지만은 엄청난 그런 드라마틱한. 약간 어필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제 인생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글자를 찾는 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